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하나둘 우산을 펼쳐들지만 순식간에 어두워진 하늘에 빗방울은 장대비로 바뀌고 금세 온몸이 비에 젖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해가 쨍했는데 오락가락 변덕스러운 날씨였습니다. 올해 장마가 시작된 이후 충청도엔 평년의 두 배가 넘는 405mm의 비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고 전라도와 경상도에도 평년보다 20에서 30% 많은 비가 왔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 내린 비는 197mm로 평년보다 5%가량 적은데 오늘부턴 수도권과 강원도에 장맛비가 집중됩니다. 장마전선을 밀어올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밤사이 충청 남부까지 올라오면서 장마전선이 수도권에 걸쳐지기 때문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장마의 후반전이 시작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엔 극한 호우 수준인 시간당 70mm, 그 밖에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 북부엔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쏟아지는 비에 주차장 바닥이 흥건하게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옹벽이 한순간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새벽 2시 25분쯤 경기도 양주에 공사장 옹벽이 넘어지면서 인근 주택과 식당을 덮쳤습니다. 집에서 자다가 봉변을 당한 두 명은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도로에 차오른 물에 차량이 둥둥 떠다닙니다. 바로 옆 물에 갇힌 컨테이너 2층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남성이 소방 구명보트에 탑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파주시 월롱면의 컨테이너 제조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6명이 1시간 20분 동안 고립됐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당 최대 75mm의 장대비가 내린 파주 지역에선 차량 침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고향에선 오늘 오후 3시 55분쯤 광역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으면서 승객 15명 등 17명이 다쳤습니다.